들고 있는 분갈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. 이러면서 막 빨간 딱지 붙여가지고. 오. 물기가 하나도 없는 흙인가 봐요. 혹시 집에서 이렇게 헷갈이를 자주 하시나요? 아, 저는 한 50번은 넘게 해본 것 같습니다. 아, 그래요? 아, 전문가시네요. 또 그럼. 저 흙 좀 너무 웃겨. 뭐 흙? 어, 네, 좀 굵은 애. 이거? 네. 얘보다 더 궁금해. 있어요. 아, 있어요. 혹시 이거 말하시는 건가요? 아, 네. 아, 너무... 이걸 쓰시나요, 집에서? 집에서 하는 것처럼 해보세요. 거의 잘 안 쓰는데 있으면 써요. 집에서 하는 것처럼 해보시겠어요? 집에서 하는 거는... 저는 보통 맨 밑에는 큰 돌을 좀 까는데 네. 큰 돌 몇 개만 쓰겠어요. 이런 거는 이제 슬픽. 맨 밑에 배수구멍에만 큰 돌을 조금 써서. 어디서 보고 하신 거예요? 저 그냥 여러 군데 쳐다 찾아봤어요? 네. 어디서? 그냥 뭐 인터넷이나 유튜브 같은 거 많이 보고요. 아. 하고 뭐지? 네. 좀 깐 다음. 힘드네요. 네가 하고 내가 청소할게요. 이거를 이렇게 들어가지고 흙을 부으세요? 네? 아까 그 스쿱? 아, 어디 있지? 스쿱 차 있는 거. 내가 갖다 줄게요. 알겠습니다. 얘는 뿌리가 좀 야들야들한 편이기 때문에 얘를 이 정도만 심을 거예요. 잘 보물이시네요. 네. 한 곳에 몰리면 안 되기 때문에 한번 이걸 큰 돌을 안 넣고
작은 흙으로만 해봤는데 나중에 진흙이 완전 딱딱하게 굳어서 완전 흙과 식물이 하나가 되더라고요. 그렇습니다. 네. 그거는 물이 아예 안 들어가요. 완전 어떻게 됐어요? 아 그래서 물에 완전히 불려가지고 다 떼어냈어요 하나. 아 진짜? 뿌리에서. 그래서 살렸어요? 네 살렸어요 지금. 아, 근데 그렇게 막 힘든 건 아니어서. 고마운데 이러지 마. 잘 버무려놔야 합니다. 집에서 키우는 애들이면 이걸 더 훨씬 많이 섞는 것 같아요. 집 안에만 키우면. 본인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? 네. 야, 물 잘 빠지라고. 과습하지 말라고. 어느 유튜버가 알려준 건 참 잘 알려줬네. 하고 시행착오를 열심히 고쳐서. 아, 본인만의 그런 걸 만든 거예요? 네. 오.